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로또 1등을 언제나 기원하고 있는 백대표입니다. 이제 날씨가 여름입니다. 여름에는 해산물 드실 때 선도관리를 잘 해야 되는 거 아시죠? 건강이 최고니까요. 괜히 나이 먹고 아프면 서럽잖아요. 자, 건강관리 잘 하시는 노량이님들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어떤 해산물들이 저희를 반겨줄지 같이 한번 가보시죠. 비트 주세요. 자, 오늘부터는 저번 시간에 공지해드린 대로 무분별하게 많은 해산물의 가격 정보보다는 제철 해산물 위주로 가격과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꽃게 경매가 한참 진행되고 있습니다. 꽃게 크기별 낙찰가를 좀 보겠습니다. 꽃게 시세가 전체적으로 많이 빠졌습니다. 숙꽃게 시세도 많이 빠졌어요. 다음 주 주말에 올 시즌 마지막 꽃게 공구를 진행하려 합니다. 자세한 건 저희 소통방으로 오셔서 문의하세요. 자, 올해 꽃게 금어기가 6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입니다. 20일 정도 남았는데 생각보다 많이 남은 기간은 아니에요. 자, 알이 꽉 찬 알배기 꽃게 한 번씩 더 드시고 시즌 아웃 하시죠. 자, 150번 중도메인 사장님은 얼마씩의 판매를 하시는지 한번 쓱 볼게요. 암꽃게 대짜는 키로 4만원씩의 판매하셨고요. 숙꽃게 대짜는 키로 18,000원씩의 판매하고 계셨습니다. 자, 이 정도면 달릴만 합니다. 자, 노량진 앞으로 달려가세요. 자, 꽃게 이 정도로 하고요. 랍스타, 대게, 킹크랩 경매 시간은 좀 남아서 선어, 도매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곳은 D7번 앞에 있는 폐류 매장입니다. 미더덕은 제철이 조금 지나긴 했는데 그래도 아직은 먹을만 합니다. 미더덕 한번 회로 드셔보세요. 또 다른 신세계가 열립니다. 요 녀석 한 봉에 13,000원입니다 가격도 착하니까요. 미더덕 추천. 다음으로 이 녀석은 비단가래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유통되고 있는 가래비는 큰가래비, 해만가래비, 홍가래비, 비단가래비 네 가지가 있는데요. 비단가래비를 제외한 나머지 가래비들은 보통 11월에서 4월까지가 제철인데요. 유일하게 비단가래비만 제철이 4월에서 6월까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참 제철인 거죠. 흔히들 참가래비로 많이 알고 있는 큰가래비와 해방가래비는 유통되는 게 일본산이 너무 많고요. 국내산 가래비는 홍가래비랑 비단가래비가 많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씨알이 좀 작긴 하지만 달큰한 맛 하나는 일품입니다. 그래서 홍가래비 강추합니다. 많이 얘 대짜 10만원이고 얘는 8만원 대짜 얘는 10만원 싸죠? 많이 참소라 제철은 3월부터 6월까지입니다. 가격면에서 지금 많이 저렴해져 있네요. 제일 큰 놈이 키로당 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이곳은 영남 아귀입니다. C7번. 오랜만에 옥돔이 보이네요. 옥돔은 클수록 맛이 있는 녀석입니다. 이 정도 사이즈면 아주 좋은 사이즈예요. 옥돔은 흰색, 붉은색, 노란색이 있는데요. 흰색 옥돔이 가장 맛이 좋습니다. 옛날 조선시대에는 왕한테 진상하는 귀한 생선이었죠. 지금은 제주도 대표 특산품이 됐죠. 구이도 맛있지만 조림과 미역국으로도 많이 이용되는 녀석이에요. 지금 제철은 아니고요. 지금이 가장 많이 잡히는 시기입니다. 요놈 옥돔 한 마리에 15,000원입니다. 쫙 훑어보는데 또 백조기가 있네요. 백조기는 5월, 6월이 가장 제철입니다. 지금 많이 잡히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요 녀석 맛있습니다. 제철인데 맛없는 게 어딨어. 그죠? 근데 오늘 보이는 녀석들은 사이즈가 좀 작은 녀석들이네요. 지금 암컷들은 다 알백이고요. 개인적으로 구이보다는 조림을 더 좋아하는 녀석입니다. 신미 한 박스에 13,000원입니다. 자, 이제 멸치 보고 가겠습니다. 멸치가 이제 끝물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20kg에 45,000원인데요 상태 아주 좋고 젓갈 담그면 최고인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나이 지긋하신 분 아니시면은 요거 젓갈 담그기 힘드실 것 같고, 요렇게 3kg 만원짜리도 있습니다. 요거 사셔가지고 졸여 먹으면은 아주 기가 막히죠. 상추쌈이나 양배추쌈 싸먹으면 입니다. 다음은 천중어, 귀오징어, 무늬오징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흰 꼴뚜기입니다. 오징어의 황제라고 불리는 녀석들이죠. 갑오징어와 마찬가지로 이 녀석들도 지금이 한창 제철입니다. 외형을 보자하니 이 녀석들 세 마리 다 암컷이네요. 무늬오징어, 흰 꼴뚜기는 수컷들은 날개 쪽이 조금 삐죽하고요. 암컷들은 이렇게 긴 타원형입니다. 대체적으로 암컷들이 조금 더 연하고요. 수컷들이 살이 좀 더 탄탄합니다. 근데 저는 갑오징어가 더 맛있더라고요. 옆쪽으로 보는데 어마어마한 크기의 금태라 불리는 눈볼대가 있네요. 와, 이 녀석들 엄청 커요. 1kg가 살짝 넘을 듯합니다. 금태는 지금 제철은 아니에요. 겨울이 제철이죠. 눈볼대는 겨울이 가장 비쌌다가 여름으로 갈수록 가격이 떨어집니다. 근데 이 녀석들은 크기가 원체 크다 보니까 한 마리에 4만원씩에 판매되고 있네요. 크기 한번 볼까요?
제 손이 엄청 큰 편인데 제 손보다 훨씬 더 큽니다. 내 손 두 배는 될 것 같아요. 정말 탐나는 녀석들입니다. 제 철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에게 강추드릴 만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잘 자란 녀석들은 11마리 한 박스에 25,000원입니다 이런 거는 솥밥이나 구이, 조림 뭐 그런 거에 드시면 돼요. 근데 금태의 참맛을 느끼시려면 한 마리 500g 이상은 돼야지 참맛이 납니다. 옆쪽으로 보니까 덕자가 있네요. 병어죠? 요거 한 마리에 55,000원이고요 요거는 17,000원입니다 둘 다 횟감이 가능한 녀석들이고요. 지금 이 시기에는 선어 횟감 중에서는 1번이라고 볼 수 있는 녀석들입니다. 요 녀석들 회 떠가지고 막장에다가 푹 찍어 먹으면 아주 고소함의 극치를 달리죠. 자, 옆쪽으로 보니까 한치가 있습니다. 한치는 6월부터 8월까지가 제철입니다. 한치의 특징은 오징어보다 훨씬 더 부드럽고 비린맛이 적다는 거죠. 그래서 오징어보다 더 귀한 대접을 받는 녀석들이에요. 요 정도 선도 되면 통찜에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볶음을 하면 더할 나위 없고요. 한치는 요 녀석들 한 박스, 20미 한 박스에 75,000원입니다 자, 여기 보이는 단새우는 6월부로 금어기가 끝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가격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 녀석들은 통발로 잡은 녀석들이고요. 2kg 한 박스에 55,000원이네요 그리고 삼치 역시도 금어기가 끝났다고 합니다. 조금 이르기는 하지만 삼치 좋아하시는 분들 참고하시라고요. 자, 이제 활어들 보러 한번 가볼까요? 자, 첫 번째로 전복치입니다. 정식 명칭은 궤도라치고요. 전복을 먹고 산다 그래서 전복치인데 전복 안 먹는 걸로 밝혀졌죠. 이 녀석들의 제철 시기는 6월부터 9월까지입니다. 여름이 제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이즈별로 가격대가 틀린데요. 오늘 요 정도 사이즈 되는 녀석들이 키로에 20,000원입니다 나쁘지 않은 가격이에요. 이 녀석들 크기는 작지만 수율적으로는 잘 나오는 녀석입니다. 그리고 이 녀석들의 맛은 아주 꼬들 탱글거림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어요. 프레쉬하고 탱글거리는 식감을 좋아하신다면 강추. 지금 제철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돌가자미도 지금 이 시기에 먹을만 합니다. 가자미류 중에서 유일하게 봄철이 산란기가 아닌 녀석들이에요. 가격도 저렴한 키로에 12,000원입니다 이 녀석들은 일본산 참돔인데요. 가격은 키로에 55,000원이었습니다 그거 아세요? 돌돔 암놈들은 나이가 먹으면 수컷으로 변한다는 거 신기하죠. 저도 들은 얘기인데 신기하더라고요. 때마침 자연산 농어가 들어왔네요. 근데 너무 잘다. 자연산 농어는 6월, 7월이 제철이고요. 지금 이 시기에는 맛도 좋고 영양가도 엄청 좋은 녀석들입니다. 근데 이 녀석들은 조금 자라서 맛과 영양소가 조금 떨어질 수가 있어요. 자연산 농어는 3kg급으로 드시기 바랍니다. 자연산 농어는 키로에 18,000원 정도 합니다. 이 녀석들은 일본산 뱅에돔입니다. 양식 뱅에돔은 솔직히 1년 내내 맛있는 녀석들입니다. 사이즈가 좀 작긴 하지만 충분히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녀석들은 키로에 15,000원입니다 대빵어는 17,000원 대빵어 17,000원 몇 킬로 나나요? 3kg 지금 이 시기에 화로는 1등으로 생각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제빵어입니다. 혹시 제빵어로 고민하시는 분 계시면 그냥 사세요. 겁나 맛있어. 이렇게 지금 이 시기에 활어 중에서는 요 정도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각각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나가는데 오랜만에 반개가 보이네요. 이 녀석들도 꽃게와 마찬가지로 봄이 제철입니다. 암컷들은 알이 꽉 차 있고요. 수컷들은 살이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매를 했습니다. 오늘 같이 동행하신 구독자님과 5kg씩 나눠 가졌고요. 가격은 10kg 한 망에 90,000원이었습니다 근데 사장님이 암수 섞여 있다 그랬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수컷밖에 없더라고요. 뭔가 배반감을 느꼈습니다. 이거 좀 이따 라이브로 리뷰할 계획이니까요. 많이들 놀러 오시길 바랍니다. 오늘 각각류 경매 선호 쪽은 상태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아예 촬영을 안 했습니다. 러시아산 활 대게는 낙찰고가 키로당 3만원부터 낙찰저가 키로당 2만원까지 나왔습니다. 가격은 그리 나쁘지는 않습니다. 아직도 절지로 고르면은 키로당 25,000원에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팁은 러시아산 킹크랩이나 대게는 여름으로 갈수록 살수율이 안 좋아지는 녀석들입니다. 그래서 여름에 상대적으로 각각류들이 가격이 저렴해요. 이번 타임 킹크랩은 레드 킹크랩인데요. 1kg가 살짝 넘는 아주 조그만 녀석들이었습니다. 낙찰 고가는 키로당 32,000원부터 키로당 26,000원까지 있었습니다. 요 녀석들은 꼬무리 킹크랩입니다. 거의 죽어가는 숨만 꼴딱꼴딱 살아있는 녀석들이에요. 가성비적으로 백대표가 아주 추천하는 녀석들이죠. 요 녀석들 사이즈도 3kg 이상급이고요. 살수율도 괜찮았습니다. 낙찰가도 키로당 3만원씩에 아주 저렴했고요. 경매는 이 정도로 하고요. 중도메인 사장님 점포들 가보겠습니다. 저도 요번에 새로 알게 된 사실인데요. 캐나다산 랍스터가 1년 중에 6월달에 잡히는 랍스터가 제일 맛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기준으로 6월달이 제철인 거죠. 선어 랍스터는 키로에
18,000원에 판매하고 계셨고요. 다리가 하나 없는 활킹 크랩은 키로당 45,000원씩에 거래되고 있었고요. 선어킹 크랩은 가격대가 조금 다양하게 키로당 20,000원부터 시작해가지고 35,000원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백대표는 선어 갑각류 추천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활랍스터는 물량이 없어서 요거 한 마리 확인했습니다. 활랍스터 키로에 25,000원이었고요. 옆에 있는 활 대게 역시 키로당 25,000원이었어요. 대게는 절지고요. 활랍스터 무게를 달아보니까 1.9kg네요. 5만원이 살짝 빠지는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녀석입니다. 자, 오늘 영상부터 분위기를 좀 바꿔서 편집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제철 해산물 위주로 시세 정보와 꿀팁을 전해드리는 좀 더 심도 있고 전문성을 띠는 영상을 만들려고 노력할 겁니다. 영상에 비춰지지 않은 해산물들의 시세는 댓글로 달아주시면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